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 호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까지 대형 대부업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공모펀드가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투자 대상이 팔리지 않아 상환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65.2%로 4월보다 4.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현재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오늘 매도폭이 컸습니다. 외국인이 1,500원 이상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에는 낙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보람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5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숨 고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리면서 178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9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797포인트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중에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낙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에 막판 뒷심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차지했지만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도세는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했는데요. 3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3포인트 내리면서 47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48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의 움직임 모든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였는데요.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50억 원 정도 매수 후에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많이는 안 사줬는데요. 25억 원 정도 관망하는 장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역시 매도 후에 나타났는데요. 기관이 3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헌조세를 보였습니다. 1원 90전 내리면서 1166원 5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165원에 출발한 이후에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10시간 역시 원달러 환율도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시간 이후에서는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상승폭도 하락폭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늘 약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1166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2% 내리면서 84,000원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주 강세에 1.5% 오늘도 올랐고요. 현대차가 1% 내렸고요. 신한제주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오늘 강보합 유지하면서 227,000원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이 2.5% 내렸고요. 현대중공업이 0.3% 오르면서 오늘 그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0.1% 올랐고요. KB금융 내렸습니다. 반면에 LG전자가 0.9%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대장주 자리로 차지하고 올라갔는데요. 3.8%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LED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반도체는 4.8%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OCI 머티리얼즈는 빨간불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 약보와 그동안 급등세에 따라서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7% 내렸고요. 다음이 0.1%, 동서도 역시 0.9% 강보합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태웅과 네오이즈 게임즈가 내렸고요. SK컴즈가 오늘 3분기 연속 흑자실 실적 소식에 이틀 만에 반등하면서 1%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D주들이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수익 약화 우려감에 내렸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삼성전기가 9% 큰 폭으로 내렸고요. LG이노텍 역시 9% 내렸습니다. 일진디스플이 11% 두 자릿수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오늘장 LED주들이 약세였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주들도 역시 약세였는데요. 어제 올랐던 건설주도 오늘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란 제재 동참을 요청하면서 이란은행의 자산 동결 우려감에 건설주들 내렸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GS건설이 3% 내렸고요. 현대산업이 5% 내렸습니다. 대림산업까지 3% 내리면서 건설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면에 4대강 관련주들은 오늘까지 상승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지자체장들이 4대강 관련 사업, 4대강 사업에 공식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신건설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이화공영, 특수건설, 사모개발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이틀째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세 상승 전망에 농업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조비가 13% 올랐고요. 효성OMB가 14%, 큐바이론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라스모어 전략과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시황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틀째 조정을 받으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업종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오늘 LED주하고 건설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 김영준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세한 마감상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 반전했다는 소식과 실제 고용이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ISM 지표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국내 증시는 강세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연준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부담 속에 외국인들이 12일 만에 선현물 그 동시순매도를 보이면서 증시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아, 중국이 기존의 그 주택가격 하락 예상보다 더 높은 기준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함께 미를 중심으로 곡물 가격이 빠르게 그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소식은 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정책 당국의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밀가격 상승의 경우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 등의 그 수출 제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신흥국의 그 하반기 물가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그 초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다만 좀 더 넓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의 경우 사전적으로 정책 당국이 점검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부분이고요. 아, 최근 밀가격 상승도 지난 2009년 수준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그 하락한 부분을 만회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진 만큼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이상의 실질적인 그런 어떤 부담 부분으로 평가하기는 좀 아직까지 이른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는 이제 국내 업종들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등 그동안 그 LED 산업의 그 성장 수혜가 부각되었던 업종들의 마진 축소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고요. 아, 이와 더불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확대와 함께 건설주의 그 중동 사업 위축 가능성 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에도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경기 지표들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증시가 연고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찰치런 매물 등이 출회되면 이제 악재에 다소 좀 민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매크로 지표의 모멘텀 회복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금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더 나아가서는 주말 그 실업률 등 그 고용 지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최근 그 경기 회복세 둔화의 핵심은 결국 그 소비 둔화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그 경기 침체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일시적으로 팽창한 이후 재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추가 소비 확대의 핵심은 그동안 개선세가 정체되었던 고용에서 찾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 지표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만 놓고 본다면 뭐 소소한 수준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업종 찾아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을 이끄는 추동력이 아직까지는 그 안도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 시장이 급격 추세적 상승을 보이기는 다소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급하게 쫓아갈 시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다만 그 박스권 자체가 레벨업 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이용해서 일단
그 저가 매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좀 노리면서 주식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뭐 역시 경기에 민감한 IT나 자동차 등에 좀 관심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장기 소외 때 어떤 증권주 등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IT 자동차 업종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또 연기금을 떠나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은 아직 이제 주도주는 잠시 주춤하고 오히려 이런 산업재, 철강주라든지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나타난 어떤 지표들의 영향권이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동안 보면은 상반기 동안 그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일단 그 완제품 쪽,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쪽에 대한 업종들이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보였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일부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를 좀 넓게 보면서 하반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다시 그 소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완성품 업체들 쪽에 관심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LED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수급 주체들도 일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지금 그렇다면 이런 IT와 자동차주 이런 주도주들이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있는 만큼 좀 지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것이 지금이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짧은 텀 속에서는 뭐 다양하게 뭐 전략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권들은 많이 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뭐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좀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 수를 보면은 뭐 1800 근처까지 근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본다 그러면 바로 오늘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좀 넓게 본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때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T주에 도전 매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뒤 뉴스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 호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에서 6월 생산이 작년에 비해 17%가량 증가했고 7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작년보다 30%나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월드컵 효과가 사라졌지만 7월 소매 판매는 신용카드 승인액, 유통업체 매출 등을 따져볼 때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데 초점을 맞춰 거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해외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까지 대형 대부업체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해 8, 9월 중 집중적인 테마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최고 이자율이 최근 연 44%로 5%포인트 인하된 것과 관련해 금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채권 추심과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어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공모펀드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도 투자 대상이 팔리고 있지 않아 상환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은 3일 특별자산투자신탁 18호의 상환 연기 기간과 방법 결정을 위해 총회를 열었으나 의결 종족수가 모자라 총회를 17일로 연기했습니다. 골든브릿지는 부산 해운대 노보텔 리모델링 사업에 520억 원을 빌려줬으나 시장 침체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환일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KTB 자산운용도 부동산 투자신탁 제2호를 통해 투자한 서울 신대방동의 삼성 옴니타워의 지분 매각이 지연돼 상환 기간을 2년 연기했습니다.
칸서스 자산운용도 부산대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에 대해 수익자산총회를 열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65.2%로 4월보다 4.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9,51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중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난 근로자는 9,935명이었습니다. 이 중 기간제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41.9%였으며 계약 종료는 34.8%, 정규직 전환은 23.3% 등이었습니다. 지난 5월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법적으로 정규직이 된 셈입니다. 또 5월에 계약 종료 비율은 4월에 23.5%보다 높아진 반면 기간제로 계속 고용되는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전산화했습니다. 이로써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손익 예정 신고 및 확장 신고를 할 때 신한금융 HTS에서 계산 자료와 신고 서식 등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IBK투자증권은 256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7개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신규 상장되는 주식 워런트 증권은 11월 만기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과 풋 각각 1개 종목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대우증권, LG전자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5개 종목입니다. 기업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서해안 말리포 해수욕장에 해변은행을 운영합니다. 말리포 해변은행은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현금 입출금을 비롯해 송금, 통장 카드 신규 발급, 환전,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협회가 중국 산둥의 최대 법무법인 덕형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회원사의 중국 진출 및 사업 전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코스닥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9,6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지수는 스트레스 테스트 추가 시행 소식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6% 하락하면서 2,632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스 성공 전략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